자, 일단은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천장을 뚫었고요. 이런 상승세 과연 얼마나 또 계속되는 걸까?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먼저 송포네 전문가님한테 여쭤볼까요? 네. 이런 상승세 얼마나 계속 이어질까요? 어제 미국 증시가 가장 크게 조정받은 이유가 그거죠. 미국의 국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에 1.6%가 상승을 했다가 결국은 1.54%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미국 국채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두 수장이라 할 수 있는 파월 의장하고 엘렌 재무장관이 최근 그 미국의 국채 금리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최근 강력한 발언들을 했는데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면서 최근 국채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제가 보면은 그 국채 금리가 이와 같이 이제 그 상승을 하면서 혹시 차트도 같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쪽에서는 제가 요거 행복펀드 전문가님이 행복전문가님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1.6%까지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S&P 500 그 500 기업들의 그 배당 수익률이 얼마냐면요. 지금 한 1.5에서 1.6 정도 지금 됩니다. 그러면 국채금리가 지금 한 1.6 정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태여 위험 자산에 투자해가지고 S&P 500의 수익률이 보다 더 높은 국채금리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태여 위험 자산이 주식 투자보다는 국채에 투자하자는 그 분위기가 좀 확산되면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퍼가 상당히 높은 고포주, 기술주 중심, 성장주 중심으로 매물이 처리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3대 주수가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보이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국채 금리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이제 가장 궁금한 사항인데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제일 궁금한 사항이죠. 네.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연준에서 장기채 그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수익률 곡선을 제어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연준에서 제가 보면은 이제 바로 실시하기보다는 앞으로 며칠간 더 국채금리를 지켜본 다음에 제가 보면 장기채 매입을 좀 확대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엘렌 재무장관이나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대책을 또 내놓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파월의 입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또 이야기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많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행복펀드 전문가님 좀 지수를 보시면서 또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요. 일단은 장기채 매입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송펀드 전문가님은 해주셨는데 네. 행복펀드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차트 통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 장기채 매입이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솔직히 이제 원자재를 보면서 원자재를 네 일단 이제 이 차체를 보시면 2020년도에 1월 달에 지금 0.5 정도인 국채 금리가 10년물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을 뭘 보냐면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가지고 이제 지수의 예측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작년 1년 전에 0.53이었는데 지금 현재 1년 만에 1.5가 됐습니다. 네. 3배가 오른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과거에 2018년도에 3% 정도 했다가 급락하면서 시장이 안 좋으면서 이렇게 밀렸다가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가 지금 현재 가파르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이 국채 금리를 보기 전에 저는 국채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채 금리와 더불어서 원자재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 원자재.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구리 가격이 60-70% 올랐습니다. 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구리 가격이 오르면서 그러면서 다른 옥수수라든가 뭐 이런 콩이라든가 이런 것도 옥수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원유 가격도 지금 현재 60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그래서, 국내 시장도 들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원유 가격이 다운되거나 네, 구리 가격이 다운되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문제에 의한 국채 금리는 당분간 올해 상반기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고점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점에 대한 예측은 사실 어렵겠지만 상승세는 좀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두 분이 또 이번 주 시장에서 봤던 가장 큰 키워드로 미국 국채 금리를 뽑아주셨고요. 송펀드 전문가님은 이번 주 시장에 또 승부처를 또 어느 쪽으로 보셨습니까?
이번 주 승부처는 제가 보면 가장 보수적인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시장의 변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시장이 대응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델스스바는 이번 주에는 주식 매매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금도 종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그나마 이런 시장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국내도 굉장히 시장이 이번 주가 너무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물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3000선이 좀 붕괴되는 모습도 났는데 이런 하락세가 계속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감 여러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행복펀드 전문가님, 계속 우려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이제 보는 거에는 보면 증시 주변 자금이 일단은 74조에서 최근에 한 달 전에 74조에서 지금 이제 64조로 10조가 빠졌습니다. 네. 예탁금이 고액이탁금 10조가 빠졌고 또 그와 반대로 신용 융자 금액은 신용 잔고가 16조에서 22조로 6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인은 시장이 일단은 상승세로 전환하기에는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일단 시장에서 바라볼 때 좋은 사인이 아니고요. 시장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근데 계좌에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지 이거를 대비하느냐? 근데 하락장에서는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계좌의 손실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30%로도 조정장에서는 30%도 괜찮지만 하락장에서는 30%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50%를 가지고 있고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인버스를 30% 이상 매수를 하지 않는 한은 대책이 없고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락장에서도 오르는 종목 있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도 플러스 났듯이 액면 분할이라든가 개별적으로 그렇죠. 안정적인 회사 외에는 대부분이 하락 하기 때문에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보다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나 저는 사람들은 되게 인버스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인버스 매수를 시황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이 원래 위험한 건데 왜 인버스, 고포스는 그것만 위험한지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식 시장도 위험하긴 매한가지, 마찬가지인데 인버스는 왜 더욱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주식을 하다가 또 인버스로 갈아타야 되는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 얘기, 국내 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미일 팔아치운 연기금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금이 왜 계속해서 좀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할까? 이런 데 이야기를 사람들이 좀 많이 하거든요, 송펀드 전문가님. 왜 자꾸 팔까요? 연기금은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이제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연기금은 이제 연기금 자금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미리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정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최근 연기금들이 42일 연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죠. 제가 보면 이제 그 연기금 그 기금위원회가 제가 보면 5월에서 6월 사이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 주식자산 비중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 투자 입장에서는 연기금이 좀 기금관리위원회를 좀 앞당겨 열어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주식을 운영해보면 좀 주식시장이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제가 보면 당분간 연기금들의 자금은 계속 연기금들의 주식 매도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본다면 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거 좀 예측이 어려울까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죠. 지금 어떤 전문가들은 앞으로 매도 물량이 10조 원 정도 더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측은 불가하고 일단은 계속해서 연기금은 매도를 할 것이다 라는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소통방에서요, 송펀드 전문가님, 5G 관련한 코멘트 부탁드린다 이런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5G 같은 경우 전년 실적 쇼크 그리고 수주 지연으로 인해서 투매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5G는 제가 보면은 이제 이번 달에 제가 보면은 이제 미국의 그 주파수 경매가 거의 끝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일부 이제 통신사 중심으로 제가 보면은 미국의 통신사입니다. 미국의 이제 1위 통신사가 벌라이진이고 2위가 AT&T고요. 그 다음에 3위가 T모바일인데요. 제가 보면 이번 달에 지금
그 제2의 통신사인 AT&T에서 제가 보면 5G 네트워크 장비 설정을 할 예정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면은 5G 지금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데요. 이 5G 관련주들은 제가 보면 미국의 통신업체들이 투자를 취소가 아니라 투자를 지연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투자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5G 관련들은 좀 시간하고 싸우면은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유자분들이 홀딩을 하라라는 이야기로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제가 보면은 이것이 통신사들이 취소를 한 게 아니라 지연되고 있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5G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좀 길게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행복펀드 전문가님이 이번 주에 보셨던 또 승부처가 궁금합니다. 어디로 보셨을까요? 이번 주요? 네. 이번 주는 저는 그러니까 인버스를 사거나 인버스 현금을 50% 들고 있거나 이 정도 아니면은 어디에서도 승부 이길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 이슈와 저번 주부터 이제 좋은 뉴스가 블랙록이 이제 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또 5% 이제 55:1 액면 분할도 하고요. 그런 이슈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카카오뱅크가 또 이제 이 상장하는 거랑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를 좋게 보는 이유가 쿠팡이 상장하면 네. 만약 그게 30조로 해서 60조 사이인데 60조가 된다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왜 쿠팡의 호재냐 근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쿠팡의 네. 업종은 그런 쿠팡을 하는 업종도 지금 이제 카카오 또 네이버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뭐 뱅크까지 합치면 지금 현재 43조의 시총은 적은 거 아니냐. 아, 적은 게 네, 아니냐. 쿠팡보다 60조 이상은 가야 되지 않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종목에 조금 집중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에게 간단하게 뭐 3월의 전망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또 3월의 증시가 나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의 국내 증시 전망 간략하게 좀 듣고 갈까요? 송펀드 전문가님. 다음 달에도 제가 보면 일단은 우리 시장을 특별히 상승을 이끌어 모멘텀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시장을 이제 분석을 할 때요. 가장 먼저 이제 경제지표를 보는데요. 경제지표는 우리가 GDP나 기업들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수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수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 경제지표는 우리나라 경제지표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금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금 IMF에서 한 3% 정도 성장률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월 수출도 내가 보면 3월 1일 날 발표되는데 수출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들의 금년도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지표들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시장을 평가할 때 수급을 좀 분석을 하건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지만은 메이저 수급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신흥국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미국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도 그렇게 좋지도 않다. 그다음에 환율도 오늘 보면 또 급등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3월에 당장 수급을 기대하기 좀 힘들고 아까 제가 연기금 이야기도 하면서 연기금은 계속 주식을 비중을 축소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기관이 날 수도 투시는 최근 한매, 펀드 한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시장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은 좀 불안하고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평가한 것은 심리를 평가합니다. 심리를 보면은 최근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리도 약간 불안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가 좋아야 되고 수급이 좋아야 되고 심리가 좋아야 되고 이 삼박자가 맞아야지 시장은 좀 상승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시장은 지금 삼박자가 좀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3월에는
박스권 장세가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장세다. 수급 심리 시장 이 세 가지 부분이 지금은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행복펀드 전문가님 현금 50%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시장의 안정화 3월에 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인버스 쪽으로 하지 말고 다시 주식 시장으로 컴백해도 될까요? 이제 박스권을 저도 동의하는데 박스권이 약간 밑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100, 뭐 3,000에서 예, 다음 주 시장에 보면 3,100에서 지금 이제 3,000을 박스권이었는데 코스닥도 예, 900 이상에서 이제 그 박스권은 코스피만 박스권이었지 사실은 코스닥은 많이 밀린 겁니다. 박스권이 네. 하향 조정했는데 그거는 미국 시장의 금리 상승에 인해서 성장주들이 빠지듯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나스닥과 S&P 다우가 다 다르게 움직이듯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은 코스닥 실적은 내일 모레부터 이제 3월부터 나올 텐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거 실적도 좋지 않은데 금리까지 상승하니까 더 그 하락을 더 부추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차트와 코스피 시장 차트는 어느 정도 아직도는 코스피는 그래도 박스권이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3월 달 들면 여러 가지 수급상 그다음에 해외 변수상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아까 고객 예탁금과 신용 융자라든가 그다음에 해외 요건이라든가 뭐 인플레이션 문제에 의해서 3,000 언더에서 2,800까지 박스권은 약간 하향 조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급락을 해서 2,800 박스권 하단을 조정 터치한다면 단기적으로 매수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